양털 같죠. 양털보다 더 양털 같아요. 일명 네. 비싼 양털형 극세사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극세사의 원사를 굉장히 장모로 해서 이거를 다 재직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잔사 날림도 거의 없고요. 무엇보다 보온성이 그야말로 극강의 보온성이죠. 아니 지금 네. 보세요. 오, 진짜 뭉게뭉게 그 양털의 그 느낌을 빽빽하게 빈틈 밑밥 하나도 안 보이게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. 제 손톱이 푹푹 빠질 만큼 파일 길이가 대단하죠. 그래서 이게 그냥 극세사 소요량이 되게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일반 극세사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네. 극세사도 중량으로 가격이 매겨지거든요. 많은 엄청난 중량이 들어가면서 이 파일도 길죠, 부드럽죠 해서 따뜻한 공기, 그러니까 따뜻해지기도 금방 따뜻해지고요. 살이 닿자마자 그 따뜻한 기운을 머금고 있는 시간도 되게 길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날씨 좀 덜 추울 때는 남자분들은 부드러워서 너무너무 잘 덥다가 이게 네. 열이 나면서 너무 더워지니까 그쵸. 자꾸 이제 찾다가 다시 더 부드러워서 덥다가 그렇게 쓰실 만큼 너무너무 따뜻하다고 하세요. 그리고 이 퀼팅도 특별하죠. 그렇죠. 양털형으로 굉장히 귀엽게 들어가 있는데요. 덮었을 때 몸에 이렇게 붕 뜨는 느낌이 아니라 착 감기는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양털 극세사 담요 한 장만 얇게 깔아도 되게 따뜻할 텐데 지금 보세요. 빵빵하게 세 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 면도 예쁘기도 되게 예쁘지만 이걸 다시 돌려드리면 네. 극세사예요. 그것도 부드럽고 되게 고급진 본연 극세사. 그래서 우선 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정말 디자이너가 노르웨이 그 북유럽을 여행하면서 얻은 영감. 딱 그 노르웨이의 겨울, 북유럽의 겨울을 연상시키죠. 이런 패턴들이 되게 섬세합니다. 끝 하나하나, 사슴뿔 하나하나, 다리 이런 거 다 되게 잘 살아있는데 이렇게 염색에 들어가려면, 본염으로 들어가려면 열 처리 과정 또 씻어내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요. 그래서 이걸 다시 물 세탁한다 해도 물 빠짐 거의 없고요. 지금 제가 손톱으로 박박박 긁어서 속 안을 확인해봐도 희뜩희뜩해지는 저렴한 극세사에서 나오는 그 희뜩이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네. 그리고 받자마자 깨끗하게 쓰실 수 있죠. 그렇죠. 세탁하셔도 변형 잘 네. 일어나지 않죠. 물 세탁이 되니까 또 네. 관리도 간편해서 좋으실 거예요.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하잖아요. 본연 극세사라. 네. 그래서 이 따뜻한 양털 이불 한 장만 해도 가격 엄청 날 겁니다. 오늘 슈퍼 싱글이 5만 원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. 그 구성에 킹 사이즈 토퍼 5만 9천 원짜리가 지금 보세요. 이 토퍼 예. 구성으로 들어가요. 그렇죠. 빵빵하죠. 이게 지금 볼륨감이 거의 뭐 5cm 이상 올라가는데요. 그렇죠. 그리고 엄청 부드럽고 따뜻해요. 그렇죠. 극세사기 예. 때문에 따뜻해요. 거실에 그냥 카페트 대용으로 쓰셔도 되고 요즘에 찬기 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. 난방 틀기보다 이거 카페트 대용으로 쓰시면서 한실 생활하시는 분들 이 대용으로 활용하시기도 너무너무 좋으실 너무 겁니다. 너무 좋죠. 그리고 여기에 본연 극세사로 무늬 들어가 있으니까 이태리 효과도 좋죠. 흔들흔들 고가의 퀼팅이 들어가 있어서 더 고급지게 쓰실 수 있고 요거는 또 요런 데 보시면 이게 그냥 구성으로 만든 게 아니구나 싶으실 게 지금 보시는 벽 세워드리고 파이핑 처리 다 해드리고 톤도 보세요. 다르죠. 이렇게 디자인까지 들어가 있어요. 그렇죠. 미끄럼 방지도 당연히 되고요. 맞아요. 네네. 잘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네네. 관리도 편하면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. 안쪽에 들어가는 솜마저도 이런 식으로 패스트리 구조로 해서 하나 깔고 그 위에 또 깔고 이렇게 올라가면 좀 오래 쓰도 이게 네. 쉽게 무너지지 않고 좀 탄탄하기 네. 때문에 잘 쓰실 겁니다. 그렇죠. 오늘 생방송 중에 구입하세요. 네. 왜냐하면 지금 2016년 마지막 날에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보기 드문 경품 행사가 실시간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.